자, 와로만왕 총선 상황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주 정치의 실세, 막후 세력. 실세. 예. 말 하지만 잘한다. 이번 그래.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그리고 박원철 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두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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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서로 잘 아시죠? 예, 잘 알죠. 근데 예. 잘 알죠. 잘 알긴 알고 멀리서 예. 뵙고만 했었고 이런 자리는 처음이네요. 멀리서만 봤던 그대입니까? 물어봐야 참 제주도 아내입니다. 어쨌거나 뭐 서로 간에 그 좋은 호감 예, 갖고 그렇죠. 계셨던 사이 아니십니까? 대단한 정치력도 갖고 계시고 요새 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장동훈 의원님 복당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예. 아, 허용진 위원장님 정치력이 대단하시다. 아이고, 네, 그렇게 보고 좋으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워낙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저보다 한 10배는 더 훌륭한 분으로 아니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 두분 서로 덕담으로 시작하셨는데 제 귀에는 뼈 있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리거든요. 그거 하나씩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제가 두분그 제주 정치계에서 사실 영향력이 큰 분들인데 이번 총선에 두분다안 나오신다고 얘기 들어서 아니, 왜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그게 그냥 사적으로 궁금하신 거죠? 공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아, 그럼 사적과 공적을 아울려서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 저는 이제 일정 부분 나이도 좀 됐고, 또 제가 욕심을 내서 계속하겠다고 하면, 우리 가뜩이나 국민의힘 인적자원이 모자란데, 네. 후배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보다 앞을 조금 더 예. 내다본다는 차원에서 제가 양보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후진 양성과 함께 그 새로운 정치 얼굴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예, 마음이신 예. 겁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그 우리 쭉뭐 예를 들면 이거 비난할 의도는 아닙니다만 예. 여러 번 동일인이 나와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패배하면서 우리 더욱더 우리 저 당에 대한 도민들이 기대감을 조금 멀어지게 한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에 착안이 돼서 그렇다면 저라도 한번 좀 앞서서 그런 부분을 좀 예.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예.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하겠다. 정치인으로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 선택인 것 같아서. 정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 여야를 떠나서 도민들이 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을 설파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젊고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은 그 저요? 항상 그 선거 때 네네. 많이 오르내리시잖아요. 왜 이번에 안 나오시려고? 아, 그렇게 평해줘서 감사드리고 고마운데요. 정치를 하면서 정치에 대한 꿈이 없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생각은 상당히 있었고 예. 준비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고 그때 당시 2020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도의원을 삼선하면서 아, 더 넓은 세상 아니면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당시에 예찬 대표님도 찾아뵙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왔었는데 그때 당의 방침과 저희 생각과 좀 달라진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아, 제주에서 할 일이 더 많이 있겠다. 또 예. 그리고 더 많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작년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야인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허용진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시던데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제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정말 제주를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제주를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선량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예. 저는 흔쾌히 그분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또 다른 보람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내년 총선에 저희 뭐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찾아가는 게
저희 둘이다, 저희 순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예. 열심히 예,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맞네요. 제주 정치의 막후에서 역할들을 좀 해주시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좀 나오신 것 같네요, 보니까. 막후가 아니라 그 예. 좀 밑바닥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막후 하면 또 마치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이 맞네. 오해될까 봐 예, 예, 예. 밑에서 뒷받침을 조금이라도 해드리고 싶다 예, 예.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 정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현 거론되고 있는 문대림 예비후보 예.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2003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창당을 하면서 예. 그까지 정치를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된 계기였죠. 그 우리 동료이자 동지이고 저는 그분들이 진정한 제주 지역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뭐 낙하산 정치라든지 관료 출신들이 아니라 직접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정말 제주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좀 더 제주를 위한 더 나은 제주를 위한 아니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역할이다. 그게 막후다 이런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고요. 예. 그분들로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막후란 말 안 쓰겠습니다. 아 근데 그 지금 제주에서 열심히 그 정치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문대림 그리고 이제 뭐 오영훈 도지사 네네. 얘기를 해주셨고 송재호 의원, 김한규 의원은 그 일부러 얘기 안 하신 겁니까? 아 일부러 그 정치적 동지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두 분도 정말 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왔었고요. 예, 특히나 예. 김한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번 정치활동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원내수석 대변인까지 하는 거 보면서 재보궐 선거로 들어갔지만 그렇기도 하고 송재호 의원님께서도 늘 노무현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었고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급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그분들도 제주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짓궂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지금 뭐 거의 총선 취지잖아요. 네. 나라 전체가 그냥 계속 총선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 제주에서도 지금 활발하게들 움직이고 계신데 각 도당의 좀 상황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은 국민의힘 뉴스가 좀 워낙 많긴 해서 아니 얼마 전에 혁신이 내려왔었잖아요. 예, 예. 민요한 위원장 내려오고 예. 이제 같이 또 도당에서 간담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이고 저 허용진 위원장님께서 들이받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중앙당에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얼마나 관심 있었어요? 라는 말씀을 그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많이 했다는 거는 어폐가 있고요. 예.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명확하게 제가 지적을 해주었다. 그래서 개선점을 마련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예.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언론들에서 너무 세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위원장님 직설적으로 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직설적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요청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당원들이 뜻을 모아서 요청할 때는 우회적인 표현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 비공개하겠다고 예, 예, 예. 인유한 위원장이 해서 네. 제가 서두에서 언론인들한테 제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그 10분 넘기셨다고. 그래서 저게 다소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언론 모두 발언은 간단하게 인사만 해서 예를 들면 예. 뭐 여기 저 바쁘신데도 저 제주까지 찾아주신 인유한 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 좋은 말씀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게 통상적인 건데. 네, 통상적인 건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주의 아픔을 언론을 통해서 제주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모든 걸 쏟아붓는다라는 예.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길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아니, 그 얘긴데 사실 그 지금 국민의힘이 20년 넘게 여기서 지금 의석을 배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신 걸 텐데 그렇죠.
어떤 얘기들 해주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거 좀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아,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제주도가 우리 저기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 20년 이상 또는 서귀포 지역으로 24년 이상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슈머리를 할 후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원희룡 장관? 에, 예,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에서 우리 당원들 도움을 어쨌든 받아서 예. 도지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 다른 큰 뜻을 품고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좋은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중앙정치 연장선상에서 제주도 와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어려운 고향을 위해서 예. 고향이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서 진짜 희생정신을 발휘해 준다면 제주도도 우리 국민의힘도 좋아지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승패를 떠나서 진짜 고향을 위해서 큰 정치인으로서의 희생정신도 갖추었구나 하는 예. 이미지를 심어주면 앞으로 그분이 당락을 떠나서 큰 정치를 하는 행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니냐. 메아리는 좀 있었어요? 메아리는 많이 있었죠, 사실은.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원희룡 지사에 대한 3호곡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내려와서 해달라, 서귀포를 위해서 해달라, 아니면 제주시를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네. 한마디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서 본인 뭐 혹시 얘기하신 게 있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없는데요. 최근의 현상을 두고 그걸 본인이 마음을 유추해 볼 수는 있는 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험지니까 나와서 희생해달라고 하니까 예. 자발적으로 최근에 예. 자기는 험지 어디든지 가겠다 하면서 뭐 인천 계양을도 뉘앙스를 거론하고 아직 예, 예.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저는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뭐 양평 가겠다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양평 갔다고 한 거는 그 주변에서 하는 말 네피셜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예. 거기서 뭐 찬반 논쟁으로 아주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제주에는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면 약간 두렵겠죠? 두렵다? 네. 뭐 정치적으로 두렵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두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있어서. 박원철 의원님이요. 저희 네. 방송에 저번에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예. 원지사님 절대 안 내려온다고 굉장히 그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 다만 네. 정치라는 게 절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치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슈를 끌고 가잖아요. 예. 저는 본인이 나오셨으면 더 원장관이 그렇구나. 내려오시면 예. 서귀포 지역구로 출마하면 당선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당락을 떠나서 오실까요? 그러니까 큰 정치를 하려면 그만한 용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 큰 용기를 지금 계양 쪽에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계양 쪽에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아마 가상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아주 많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 올리고. 이재명 대표도 계양에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직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원장관은 계양을 가서 이재명 대표 한판 겨룰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원장관이 무서워서 뭐 비례대표를 간다거나 다른 안정적인 지역구를 간다거나 예. 마시고요. 아니 그 이제 평가니까요. 자 어쨌거나 그 험지는 나갈 생각이 있지만 이 험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은 없으신 것 같다. 제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요구 사항 하나는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이준석 전 대표님도 만나셨던데. 네, 이준석 대표도 여기 좀 나와달라 얘기를 하셨던데 보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준석 대표거나 원희룡 장관이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주도가 누구나 아는 그 험지 요즘은 사지라고도 사지요. 표현을 하던데 그건 적절치 않고 험지인데요. 예, 예. 극복 가능한 험지인데 예, 예. 그래서 전국적 인지도가 계신 분이
나와주시면 단 가급적이면 젊으신 분으로 나와준 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님도 거론을 했던 거고요. 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만. 오해 안 합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 후보 오늘도 등록을 하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네. 그분들이 네. 매우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그거는 섭섭하고 안 섭섭하고 자신이 경쟁력이 있으면 그분들로 와서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내가 저 나보다 객관적으로 약간 세 보이는 사람 왔다고 해서 섭섭하면 정치를 하지 마. 일단 선당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아무튼 국민의힘에 좀 뉴스가 최근에 좀 많았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제주도는 의원 세 분이 있어서 그런지 상대로 좀 조용한 면이 있고 특히나 지금 글쎄 제주시 을과 서귀포는 뭐 다른 경쟁 후보들도 안 보인다는 얘기들도 많고 간만 좀 가장 치열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저 관련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MBC에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예. 와서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년 총선 키워드가 뭐냐 예. 이렇게 봤을 때 내년 총선의 키워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다, 심판일 것이다. 그게 지금 소위 3고를 떠나서 4고라는 민생의 문제를 얘기할 때 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국민들 고혈압까지 덮쳐서 사고라고 하고 네. 경제 외교 안보를 봤을 때도 국가가 이게 나라냐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그 엑스포 같은 경우 이렇게 봐보면 유튜브에 어떤 유저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니라면 찍겠냐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상태 우리나라 외교를 봤을 때 그런 비아냥거리 들을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예. 제주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떠들썩하고 뭐 이슈를 몰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도민들이 심판을 할 때 누구를 선택할까의 문제에서 누가 과연 숙권을 하고 숙권을 예. 했을 때 편했느냐를 볼게 될 거라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제주시나 제주시 을이나 서귀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뭐 위성원 의원도 큰 흠이 없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대책위원장을 맡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던 것들이 있고 또한 서귀포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 도의원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면서 저는 탄탄하게 서귀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준비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져서 서귀포는 사실은 경쟁자가 없다는 게 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아지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시 을 같은 경우도 김한겨 의원 같은 경우도 보궐선거에 당선됐지만 능력을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전국방송에서 계속 출연하고 계시고 예. 또한 뭐 첫 보궐에 들어갔지만 수석 대변인 거치면서 정말 능력을 보여주고 아 제주를 위해서 아 저 정도면 정말 참신하고 젊고 유능한 정치인이구나. 그리고 제주를 앞으로 제주를 이끌어갈 차세대 정치인으로 하는 것들을 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경쟁 후보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뢰는 도의원들이 지금 똘똘 뭉쳐져 있거든요. 김한기로 예. 가자라는 분 얘기가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제주시 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대림 예비후보 오늘 등록을 했지만 예비후보와 송재 의원이 전 좋은 경쟁 관계를 형성할 거로 봐요. 두 분의 사이도 매우 가까울 뿐더러 근데 예. 서로 지향하는 가치들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가 살아온 길, 걸어가는 길 자체가 조금 다를 것이고 송재 후보도 나름대로 요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꼭 뭐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은 경선에 대한 룰은 이미 1년 전에 확정이 돼 있거든요. 예, 예. 이러이러한 룰에 의해서 경선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예비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가요 공천 서류 이상이었어요. 정말 그 한 20개 가지의 서류를 요구를 하고 선관위에 등록하는 건 정말 간단했지만 그 정도로 그 자격 검증을 하고 있고 송재호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현역 평가가 이루어지고 예. 있거든요. 그 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아지고 또한 문윤택 후보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분도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아마 조만간 전 등록하리라 예상이 되어지는데 좋은 경쟁 관계들이 좋은 이어지면서 또 좋은 사이고 좋은 경쟁 관계고 예. 또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낼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도 위원장님 들으시면 좀 섭섭하겠지만 3석을 수성하는 데는 저는 예. 큰 무리 없이 당선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섭섭하시죠? 아, 섭섭은 안 하고 섭섭할 일이야 뭐 있겠습니까? 오늘 진단이 좀 너무 예.
자기중심적이다. 아, 예, 예. 뭐냐면 아까 저 우리 위원장님 이게 총선 기획이란 말이에요. 저도 당을 대표해서 나오셨고 당을 대표해서 아, 저도 다, 네, 아, 네, 네. 당을 대표하다면 저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가 다 불출마 선언자니까 굳이 한 말씀 드리 예, 예. 거기다가 덧붙이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심판 얘기 좋은 얘기도 물론 하셨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20년, 24년 동안 제주가 무엇을 변했습니까? 지금 거론하시는 세 분이 국회의원들 예. 한 분 저 한 분은 빼고요. 올해는 저 국회의원들 얼마 안 됐으니까 아, 민주당 통으로 민주당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예. 제주 사회가 20년 동안 정체된 상태로 그대로 돼 있다. 도민이 행복 지수가 올라갔습니까? 희망이 보였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당락을 떠나서 예, 예. 그분들이 제주를 위해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공략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 뭐 예를 들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 예. 위성곤 의원이 아까 도의원도 세 번 하고 국회의원도 재선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 하면서 뭘 했죠? 라고 서귀포 유권자들이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변을 못 해요. 늘, 그래서 늘 국민 여러분들께서나 도민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시니까 이제 하고 길게 시간을 드렸으면 야기를 좀 말씀하시고 토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서귀포 유권자들이 이렇게 위성군이가 경쟁력이 있다거나 잘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죽했으면 민주당에서 위성군과 경선을 후보조차 예비 후보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그게 너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예예. 예, 예. 어, 그래서 내세울 사람이 오로지 위성군 국회의원밖에 없다. 그런데 위성군 국회의원이 도의원 세 번, 국회의원 두 번 하면서 예. 서귀포 시민들한테 어필한 게 없다. 눈에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이 없다.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손에 잡히는 경제까지는 없어도 무슨 예. 성과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은 반드시 위성원 의원이 봐야 합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봐야죠. 정말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쓴소리를 새겨들어라. 그래서 그 점을 공략할 준비가 우리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요. 아니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지금 네. 위원장님도 서귀포를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이번에만큼은 서귀포에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많이 하시고 참 섭섭한 말씀하시네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좀 섭섭합니다 사실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시죠. 뭐. 네. 바로 화기애애하네요. 위원장님 말씀이 일면 보면 네. 늘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늘 도전이란 표현 써도 죄송합니다만 도전하시는 입장에서는 늘 그렇죠. 저도 선거를 세 번 이겨봤고 한 번 져봤는데요. 늘 도전하시는 분들은 한 거 없다. 저보다 나가 잘할 수 있다. 늘 이런 예.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2004년 이후에 저희들이 20년간 국회의원도 배출했고 사실은 물론 이제 무소속 도지사님이셨지만 우리 민주당 성향의 도지사님도 배출했던 것도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민주당 도지사님이 있었고요. 돌이켜보면 재정총량이나 총량지수 면에서는 상당히 제주가 앞서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맞고 거기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일들은 뭘 내느냐로 보면 예. 저희들 많이 반성해야 될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존재하지만 이를테면 관광객이 한 500만도 안 오던 시절이었어요. 저희들이 이를테면 제주의 일을 맡아서 시작할 예. 때가 이거 왜 이래. 근데 이제 지금은 관광객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예, 1500만 경고 올리네요. 누가 조정하는 겁니까 지금? 아, 아닙니다. 이게 좀 유튜브니까 어쨌거나 그 지금 성과가 그렇게 네. 있었는데 성과는 있었고 아까 서귀포 말씀 주셨는데 JDC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시행기관이 JDC잖아요. JDC에서
7대 선도 프로젝트가 서귀포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세연교를 비롯해서 신화역사공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웰컴센터라든지 물론 공론화 추진위원장 등 맡아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예래휴양휴거단지는 철수 수준에 들어갔지만 예. 그렇게 투자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냈던 것 또한 사실은 저희들이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 측면에서 과연 서귀포 시민들한테 개개인이 돌아간 게 무엇이냐라고 따져들면 저희들은 반성해야 될 대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주도를 지금 예산 규모로 본다든지 예. 인구 측면에서 본다든지 아니면 개발 속 전국 지자체 중에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성과 지표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처럼 그렇다면 서귀포 시민들이 삶이 좋아졌어? 이렇게 물으면 저희 반성할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바라봐 주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말씀 거기다가 더 안이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마무리요? 예, 예. 아까 우리 헬스케어 예래휴양단지 예. 10년 이상은 흉물로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과라고 내세운다는 것은 투자 유치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투자 유치를 해도 투자 유치에 따른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고 예. 투자 유치하는 시점에서 멈춰져 있다면 투자 유치 안 한 것만 못하다.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과연 우리 제주도의 위정자들이 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분명하게 답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예래휴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JDC에서 그거 다시 그 부지를 매수하려고 협상을 네네. 하고 있고 뭐 헬스케어 타운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께서 좀 나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아 JDC 저 관계자하고 가끔 네네. 협의를 합니다. 아, 협의를 예, 예. 하면서 지금 감사합니다. 그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제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로 서귀포 종합체육관. 삼천석 규모할 때 중앙투자심사위원 못 오겠다고 해서 제가 서귀포시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중앙아이다 양에서 예,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니, 이건 좀 아셔야 된다니까. 지금은 출마하시는 느낌인데요. 출마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고 민주당 예.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따라주니까 국회의원도 못 해본 제가 나서서 그걸 하고 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아닌데? 보면 민주당은 예.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의 초점은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그 당이 다르고 네.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더 이제 우세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참고해서 들으실 것 같고 이거 뭐 서귀포 얘기하다 알색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낮이니까 날이 어둡겠죠. 지금 뭐 제주 도내에 좀 얘기도 해봤잖아요. 예, 근데 예. 사실 총선이라는 게 전국적인 판세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 뭐 그런 성격도 네, 분명히 예.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양당 모두 굉장히 좀 안에서 뭐 분당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허용진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예. 말씀하시죠. 12월 27일 날 뭐 하세요? 12월 27일 날 예, 혹시 일정 있어요? 뉴스 볼 예정입니다. 뉴스 보실 예정이세요? 예. 어디 나와서 뭐 하시지는 않고요. 아니, 그럼요. 뉴스 볼 예정이죠. 12월 27일 날 이준석 예. 그러니까 뉴스, 전 대표가 이제 예, 그 당 만들겠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어서 뉴스 본다고요. 만들 건지 말 건지. 저한테 그 저 위원장님 그쪽으로 가서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 그런 분들은 정치적 감각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어느 분이 여쭤봤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참 정치적 감각이 없다. 제가 이게 국민의힘 두 당 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가 예, 예, 예. 이거 공부하기도 바쁜데 오히려 제가 어디다가 기웃거려서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딱 지키고 있을 것이고 예, 아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얼굴들 나와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 그래야죠. 국민의힘 두 당 위원장으로서 예, 예, 그러죠. 근데 왜 저한테 자꾸 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정치적 감각이 조금 아니 근데 이준석 전 대표랑은 좀 굉장히 좋은 관계 유지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좋은 관계인 김기현 대표가 더 좋은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도 항상 우리 당 소속
저 주요 정치인 아닙니까? 예, 예. 그럼 항상 소통할 때는 소통하는 것뿐이지 무슨 뭐 특별하게 저 친하다 예. 안 하다 이렇게 편을 가르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호용진 위원장님은 일단 27일에 뉴스 보실 일정이 지금 있으시고요. 예, 뉴스 열심히 봐야죠. 민주당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뭐 네. 탈당 신당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글쎄요. 당 자체도 지금 어려운 면들이 없지 않은데 이거 분당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던데 이거 제주도에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인 하시는 분들이 예, 예.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 오늘 들어보면 다 언론 잘못이네요. 네,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뭐 분당된다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예. 뭐 민주당이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당의 진로는 여기 위원장님 계시겠지만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안착이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우리가 250만 당원이라고 통칭 예. 얘기하는데 거기에 78%의 지지를 얻고 당선되신 분이거든요. 당선되신 분이 분을 어렵다, 뭐 당이 어렵다, 아니면 뭐 분당이다, 아니면 새로운 뭐 우리가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아마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제주도민들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래착 저래착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투표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제주도민들이 예. 투표 성향도 그런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저는 너무나 잘 보고 계실 거라고 보아지고요. 어제 몇 분의 뭐 이를테면 정세균 대표님과 전 국무총리님 우리 당대표도 하셨던 분은 그런 일 없다 딱 잘라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언론의 뇌피셜인지 그분이 워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종에 보면 자기 총선이 가까워지면 지난번 지난 총선 때 당이 35개 있대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찬 속에 미풍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고요. 선거 때가 되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예. 그런 것에 불과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존재감 드러낼 정도의 그 존재감은 아니시잖아요. 이낙연 전 제가 대표가. 감히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예. 제가 한 20년 넘게 당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저도 당당한 당원이기 때문에 저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도 당대표까지 하셨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게 가벼이 처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예.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치는 않다고 저는 봐요. 제주도에서는 일단 뭐 글쎄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이낙연계로 분류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있다고도 했었고 물론 예. 지난 경선 때 제주 지역에서 같이 이낙연 전 후보와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긴 한데 거기에 지금 뭐 현역 도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국회의원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건 저는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서로 당의 입장에서 우리 당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다들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선거는 싸움이잖아요. 이겨야 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저 상황, 우리 당의 이 상황들이 서로 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에 좀 유심히 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보고 계시고 저희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예. 아까 12월 20 너무 멋진 표현이신데 27일 난 뉴스 보겠다 그러는데 지금 정치개혁이 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뭐 이준석 전 대표 예. 이제 자본이 전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이낙연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정계 개편, 정치 개혁 특위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제 어떻게 합의하느냐. 네. 그런데 네. 지금 이를테면 예. 지난번처럼 준연동제가 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데 준연동제가 되면 뭐 자기가 정말 뭐 내가 본류인 민주당입니다. 뭐 예. 내가 뭐 연합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평화 생각할 수 없고요. 그분들의 예. 행위는 한국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생각과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자리를 양보해 주마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비춰져서는 국민들이 용납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큰 틀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요. 예. 일단 국민님 입장에서
어느 게 유리하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먼저 보자면, 예. 이낙연 전 대표가 분당을 안 오는 게 국민의힘에는 더 유리하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아, 저장수가 있어야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아. 저는 그 예, 뭐,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 뭐 예, 예. 일주일에 세 번씩 재판 다니면서 총선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유권자들이 예, 예. 어느 정도 호응할 것이냐. 여기다가 또 제주도에서는 또 다른 또 리스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 아, 여기 사법 리스크요. 아, 민주당에. 그러면 뭐 전국의 영향을 받는 사법 리스크, 예, 예. 제주도의 영향을 받는 사법 리스크 네. 합쳐지면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훨씬 더 그게 안정적이고 우리가 제주에선, 유리하다. 제주에선 유리하다. 유리하다. 예, 예. 당연히 전국에서도 유리하다. 이낙연 대표님 안에 그냥 계셔주십시오. 예, 제발. 그런데 분당할 것 같거든요.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불리해지겠네요. 예, 불리해지죠. 그럼 개인적으로는 분당을 하지 않았으면 예,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나와서 신당 만들면 여기도 이제 분당이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글쎄요, 저는 유불리보다 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난 대선 이후에 사법 리스크다 하고 계속 그게 아니면 국민의힘에선 저희 이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나라를 예. 국제관계 어떻게 위상을 높여놓을 것인가에 보다 이재명 리스크만 가지고 이젠 약발이 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니 약발이 다 됐다고 보아지고 야, 예, 예.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건 사법 리스크는 김건희 리스크, 대장동 리스크가 예. 더 크지 않을까요? 아,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은 원래 본류가 이재명 네. 대표라고 알고 있고요. 아니 그저 윤석열 후보와 예. 이재명 후보의 대선 토론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예. 특검 같이 합시다. 예. 예.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거절했잖아요. 국민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긴 걸 전제로 한 그 전 토론을 예. 끄집어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유, 양당에서 다 사법 리스크 얘기해가지고 제가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클 거예요. 약발이 다 떨어졌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굳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건희 리스크까지 다시 약국에 가면 약이 8시간 지속하는 약이 있고요. 24시간 지속하는 약이었고 예. 좀 주사제로 옮기면 6개월짜리도 있고 이게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이거 5년짜리예요? 특히 2년이 넘었는데. 사법 리스크 지금 400회 압수수색 했는데. 아니, 압수수색은 잘못했으니까 찾으려고 감추니까 여러분 그냥 갖다 주면 왜 검사님 출신이신데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사 실력이 아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잠깐만요. 아까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서로 막 이렇게 존중해 주시면 아니, 이게 좋다는 애정표현 아니겠습니까? 애정표현이겠죠. 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사법 리스크는 실력이 없네요, 그러면. 예. 저는 자, 어쨌거나 근데 양당에서 뭐 분당 얘기라든가 이렇게 네. 좀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된다. 조만간 정리될 거예요. 아마 조만간요? 국민의힘도 조만간 정리될 거고. 예. 아까 27일 뭐 이준석 전 대표는 27일까지 내가 결심하겠다, 창당하겠다 예. 하고 있지만 글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할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년 총선 공천 예. 전국이 들어서면 다 그거 뭐 금방 정리된다고 저는 봐요. 그냥 요거 하나만 짧게 만약에 그런 이제 이건 만약 가정을 전제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로 양당에 다 분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예. 나눠지면은 제주도 선거에도 영향이 좀 많이 미쳤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제주도 선거에는 분당 하나 안 하나 예. 별 영향이 없다. 아, 이렇게 거기 이를테면 아까 정확히 워딩을 말씀 주셨는데 이를테면 위원장님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거기 예. 갈 일도 없을 뿐더러 거기 후보 내는 일 지금 후보 내는 일 저는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에 설사 분당된다고 하더라도 예. 민주당 후보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 지역 총선 영향은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구도로 갈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 나중엔 정의당도 모시고 좀 얘기할 건데 섭섭해 하시겠다. 글쎄요. 뭐, 왜? 그분들 섭섭해 하시면 어쩔 수 없고 저희 당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제주 쪽으로 다시 좀 이야기 좀 더 네. 옮겨올게요. 이게 전국적인 판세도 한번 봤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사항들도 있겠습니다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이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나 정당한 그리고 공정한 공천을 하느냐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천을 하느냐가 아주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그 제주시 을이나 서귀포에서는 글쎄 크게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갑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아마 문대림 전 이사장께서 네. 지금 공정한 경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혁신위원회도 하면서 그러니까 공천 관련된 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분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 지금 룰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 룰대로 아마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근데 하면 이제 도전자들이 불리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니까 혹여나 이제 그 이전에 다선 지역구는 전략공천으로 한다는 지난 총선에서 방침이 있어서 예. 지금 현 송재호 의원께서 전략공천을 받은 바가 있었고 혹여나 그런 어떤 그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이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비 후보 자격 심사위원을 통과하지 않은 후보가 예비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한다고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방침을 예. 정했고 지금 예비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 서류가 정말 그 공천 심사 서류보다 더 까다롭게 이를테면 지난번에 가상 자산이 문제됐었기 때문에 그렇고 전과 기록 개선 문제가 예.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굉장히 소상히 지금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한 분들이 어떤 이유 없이 경선에 탈락시킬 만한 명분을 찾아내기가 그렇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아마 MBC에서도 아마 총선 가까워지면 뭐 도민 여론조사를 뭐 시행할 거라고 보고 예. 당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아지는데 뭐 현격한 차이 뭐 이를테면 뭐 20% 이상 차이 뭐 이렇게 나지 않는 한 경선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건 믿으셔도 되고 예, 예. 정말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그리고 어느 후보가 소위 얘기해서 마타도어 이를테면 뭐 포지티브 경선이 아닌 뭐 그런 옛날 뭐 진흙탕 싸움 하는 예, 것들을 예. 가려내 주시고 정말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를 저희 민주당에게 정말 열심히 일하라고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공천 뭐 들어가면 경선 들어가면은 공정하게 다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서로 불복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라는 그럴 말씀.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공직선거법상 네. 뭐 마찬가지잖아요. 경선에 참여한 후보는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려는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공천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무엇이 궁금하신지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죠. 공천이요.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공천을 줬더니 그게 이제 우리 선거를 좀 망쳤다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반복이 안 되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사람 때문에 공천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어떤 특정인의 영향력에 기대서 정치를 하는 예, 예. 사람들이 있으면 예. 우리 단결에 좀 저해가 됐었고 예, 그럴 예. 위험성이 앞으로는 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요. 그 질문의 취지는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이 경우에는 뭐 우선 공정한 경선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경선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예.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전국적으로 공통된 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불공정이다 하는 거는 상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은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는 전략공천이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공천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던데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을 지역이 경우에는 비롯하게 예. 치고 나오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적당한 사람이 오면 그걸 굳이 뭐 전략 공천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변수 외에는 제주도 갑이나 서귀포의 경우에 전략 공천은 없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이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예. 당 지도부하고
협의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외의 변수는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략지역, 단수지역, 경선지역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우리도 당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뛰고 우선 추천지역도 있고 전략공천지역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제주도만큼은 그 전략공천이나 우선 추천이 제가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한테 좀 고맙다는 얘기 좀 듣기 위해서라도 그럼 위원장님께서 그런 원칙으로 공천하겠다는 것들을 문서로 하나 보장받아 두시면 어떨까요? 중앙당으로부터. 네. 그거는 그 정치 룰에 안 맞는다. 예. 그 뜻은 잘 이해를 하는데요. 예. 누가 전략 공천이 없다 있다 우리 저 정치사에 그거는 이번에 꽂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시죠? 아, 그거는 뭐 구두는 몇 번 내가 확인을 한 거고 우리 아닌데 정치판에 구두는 아니 우리 구두는 총선 항상 돌아가서. 총선에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열세인 건 사실 아닙니까? 열세 지역에서 경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으면 본선이 어렵다는 걸 중앙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주에다가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의원님 제가 속에 있는 말 제가 대신 질문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서귀포 지역에 계속 그 전략공천 얘기가 좀 흘러나왔었고 그것이 이제 특정인 혹은 특정 세력의 영향력에 의해서 전략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약간 양해하신다면 약간 뭐 듣기가 거북스러울지도 모르는 저 비유를 하자면 수도관을 설치했는데 꼭지를 분량으로 달아보면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 지역에서 뭐 그런 저 일부 저도 풍문으로 듣는 바가 있는데 그런 그 풍문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는 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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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단정을 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물어보시려고 했던 거 맞죠? 아니 직설법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많은 힌트들이 있어요. 이 정치라는 곳이 굉장히 소문이 많은 곳이고 물론 이제 뜬소문도 있는데 그 소문이 현실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많은 관심들을 갖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특정인 영향력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예전 특정인은 누구? 뭐 여러 사람 있죠. 뭐 저 유권자가 18만이 10한 7만 15만 정도 되죠. 서귀포 유권자가 누구든지 전략공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 아니고 유권자의 선택이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어이 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좀 와닿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하나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내년 예상 의석수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미 나와서 박원철 의원님은 3대 0, 민주당이 3대 0 이번에도? 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3대 0이요? 네. 예상 의석수는 어떻게 되죠, 제주도에서는? 까봐야 한답니다. 까봐야 한다? 투표함을 열어봐야. 예. 뭐냐면 지금 전국 판세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저기 우열을 가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수도권 6석 하던데요. 그는 저 언론 보도가 우리 저 통계에 의하면 40%만 팩트고 60%는 의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나 쭉 봐보면 국민의힘 편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보도는 여의도 연구소를 인용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어떤 식으로 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저기 항상 이 정치라는 게 상황이 오늘 모르고 있고. 내일 모르고 말하는 건데 그것만 고집한다면 그럼 선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거는 예를 들면 백보 양보하면 뭐 현재의 지표일 수는 있으나 그것도 뭐 단순한 여론조사의 일부에 관한 여론조사에 불과할 것이고 그걸 갖고 토대로 해서 전국 판세를 저기 분석한다는 거는 너무 저
성급하고 예. 성급할 뿐만 아니라 약간 저 민주당이 예. 오만적 아 오만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아 180석 그 180석 위원장님 대단하시다.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여의도 연구소에 인용 보도를 한 거는 예. 국민의힘 정신 안 차리면 너네 큰일 난다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조선일보에서 아마 국민이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이 정신 차린 걸 모르고 기사를 쓴 모양이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의 국정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 예.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결과가 나타날지 오늘 바꾸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저는 아유, 두 분 충고의 의미를 담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을 좋습니까? 논하기 전에 예. 이재명 대표의 예.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예, 예. 문제 때문에 아. 전 대표가 새를 결정하면서 분당을 조선일보에서 육석 보도는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이 괜찮다라는 표현이고 또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사법 리스크 같지만 국민들은 김건희 리스크가 더 크다 조심해라라는 취지예요. 그렇게 저 분석을 하니까 제가 좀 약간 거북스러운 표현하면서 오만에 기초한 예. 의견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렸다는 거 양해해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판세 여쭤봤더니 지금 전국으로 튀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제주도 판세 아직 새석이니까 새석 그리고 위원장님 뚜껑 열어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금 열세인 것은 인정하지만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그게 이제 선거 당일 뚜껑 열어보면은 확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가 객관적으로 열세라는 말은 예. 아 그것도 아니에요. 본격 아 그건 맞는데요. 네네. 현재입니다. 예, 예. 오늘 현재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그건 언제든지 충분히 뒤집힐 예. 수 있다. 오늘 예비 선거 시작일 아닙니까? 예, 예. 지금부터 출발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끝까지 간다 이거는 전혀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알겠습니다. 총선 관련해서 아마 토론회를 아마 제일 많이 나가봤던 예.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네. 근데 늘 이제 그 국민의힘 한나라당 때부터요. 아 옛날이네요. 네. 늘 와서 말씀하시는 거 거의 비슷한 말씀을 맥락이에요.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근데 저는 잘안 되는데요. 총선 관련 토론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그 처음, 한번 저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쓰는 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아, 예. MBC에서도 많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겠습니다.